제과점 업체에서 뭐 쿠폰을 준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스매싱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자, 여러분. 이런 신종 사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누구합니까? 곧 문자가 도착할 텐데요. 거기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문자 온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문자가 왔습니다. 링크된 주소를 클릭해봤습니다. 예, 주소가 나왔네요. 일로 가면 됩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에 대해 설명해줄 보안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자, 여러분, 저는 굉장한 곳에 왔습니다. 자, 따라와보시죠. 반갑습니다. 혹시 그, 뭐, 화이트 헬스인가 그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자, 근데 왜 오늘 말라고 부르신 겁니까? 그 전에, 오늘 커피 드셨나요, 혹시? 커피요? 네. 커피 뭐 매일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 예. 제가 조금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기 뭘 했다고요? 작업을 좀 여기 보시면은 커피 값으로 9,000원. 어?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통화도 하셨네요. 예? 통화 뭐 와이프랑? 네, 목소리가 와이프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 목소리 어떻게 합니까? 예? 아, 통화하는 목소리가 좀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요? 선배님 어디 어, 나 조진다. 어이, 왜 이거? 아이고, 열심히 봤다네. 와, 많이 듣던 거. 아, 제 친구입니다, 친구. 아. 네. 아, 시집을 못 가가지고, 우리, 예, 김숙 씨. 아, 이걸 근데 어떻게, 저 한번 있어봐. 아, 내 핸드폰에 통화 내용을 어떻게 지금 들고 계시는 겁니까? 그니까, 핸드폰에 약도 설치하셨죠? 클릭하셨죠? 아까 우리 주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여기 오시는 약도를. 예. 그거 한번 클릭했다고 이 사단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시간 전.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약도를 제작해서 제 휴대전화로 약도를 전송했군요. 그걸 누르는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된 겁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동시에 GPS 정보는 물론 제가 주고받은 문자와 개인 정보들을 자세히도 보고 있었네요. 이야, 정말 굉장합니다. 연예인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유출에, 이거 뭐 범죄 맞죠? 한 번에 그 클릭으로 이렇게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스미싱 뭡니까 그 원리가? 아까 클릭하신 뭐 네. 약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약도였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악성 앱들은 눈치도 못 채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전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개인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네.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싹 사들이. 야,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감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쿠폰, 공공기관 사칭 등 문자 유형은 다양한데요. 돈 빼내는 원리는 같습니다. 개인정보로 사이버머니나 상품권을 사고 소액 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스미싱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사이버 민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가보시죠. 예.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사이버 민원 상담관 이춘성 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미싱 예방법 알려주십시오.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 어떤 게 스미싱이고 어떤 게 진짜 문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보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걸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문자로 오는 인터넷 주소는 저는 클릭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눌렀다 할지라도 핸드폰을 일단은 바로 끄면은 소액 결제만큼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꺼야 되네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예. 이제 앱을 설치할 때 알 수 없는 소스 거기에 체크를 해서 그거는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방법이. 알 수 없는 소스. 네. 자,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 주는 것도 좋고요. 예. 해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선 스미싱 차단 어플리케이션도 꼭 받으세요.
이 선생님께서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분들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